오늘의 위스키가 아닌 오늘의 쉐리 와인 루스토 페드로 히메네즈 산 에밀레오 솔레라 17% 750ml 리커샵에서 한 3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발효가 끝난 일반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첨가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인 스페인 와인입니다.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주정 강화 와인으로 유명한 거는 포트 와인과 쉐리 와인이 있습니다. PX 캐스크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는 쉐리 캐스크. 요즘 위스키 업계에서 가장 핫한 그 쉐리 캐스크가 바로 이 쉐리 와인을 숙성시키던 캐스크입니다. 뭐 가끔씩은 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해요. 뭐 식초나 이런 거 담궈놨던 캐스크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꾸덕한 레그가 보이십니까? 위스키의 이 정도 색깔의 이 정도 레그였으면은 아마 엄청나게 비싼 위스키죠. 저도 사실 쉐리 와인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며칠 전에 사촌 형이 제 스프링뱅크 한 병 가져가면서 선물로 줬습니다. 일단 향은 단내랑 그 쉐리 쩐내라고 제가 말씀드리던 그 향이 엄청 지배적으로 나네요.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어. 어우 달어. 와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닌데 너무 달아요. 이거 완전 무슨 물엿? 시럽? 그런 거 먹는 거 같이 너무 답니다. 이거 완전 뭐 흑설탕이랑 그 포도 시럽, 뭐 포도 잼 이런 맛이에요 완전. 야 맛은 있는데 야 너무 이거 너무 단데요. 평소 쉐리 위스키를 생각하고 마시다 보니까 더 독하고 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 아 진짜 오버가 아니라 진짜 너무 달아요. 여러분들 위스키 드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달아요. 다음번에 위스키에 타서 먹어볼게요. 와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